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1일 많이 늦은 금요일 기축일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점심 직전에 올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어제 너무 멀리 다녀오는 바람에 앞으로는 출장 상담을 안할것 같아요. 일단 너무 죄송하고 오늘의 운세 부분은 매일매일 일찍 올려드려야 좋은 부분인데, 이게 밀려버리니까 여러 가지 좀 지장이 많네요. 예, 역시 그렇듯이 오늘은 제가 주역점을 먼저 쳤습니다. 주역점 아침에 쳐봤는데, 어떤 개가 나왔냐면, 이게 천둥번개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산이에요. 얘는 천둥번개. 예, 산 위에 이제 천둥번개가 있는 개의 모습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개가 오늘 뜻으로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하루는 눈앞에 일단 당장 있는 일들, 눈앞에 당장 닥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본인의 어떤 성급한 뭐 능력밖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인데 억지로 뭔가 좀 나서려고 한다거나 능력밖에 일을 손대려고 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내일만 딱 신경 쓰고 하시는 편이 낫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일간별로 진행을 할게요. 네, 전체적인 오늘 하려고 하니까 시간 너무 길어져서. 네, 갑목과 을목부터 항상 진행하죠. 갑목입니다. 갑목은 전체적으로 오늘 금전운이 많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지갑을 분실한다거나 아니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갑목분들은 챙겨주셔야 될것 같고요. 금전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갑목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사주는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오늘의 운세를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을목분들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자식에 해당하는 이내 주변인들이 나의 일을 도와줍니다. 역시 좋은 일이죠. 그리고 병화와 정화입니다. 병화분들은요. 진행 중인 일이 점점 속도가 붙어요. 좋은 일, 좋은 날이 되겠죠? 그리고 정일관 분들은 자식의 어떤 일이 좀 정체되거나 본인의 활동성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적으로 좀 많이 다운되는 날이고요. 네, 이제 무토와 기토입니다. 무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좀, 뭐,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속에 와 있는 것처럼 활기가 굉장히 있는 날이에요. 무토 분들도 좋은 날이고요. 그다음에 기토 분들입니다. 기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동업자들의 일이 오늘 많이 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역시 정화일관들처럼 오늘 좀 뭔가 좀잘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몸적인 어떤 활동성도 그렇고요.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 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경신, 금일간 분입니다. 경금입니다. 경금은 직장에서 일적으로 오늘 좀 뭔가 시비가 많을 수가 있고, 일적으로 부딪히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적인 의욕이 크게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신금분들은요, 신금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뭔가 이루어집니다. 계약서가 도장이 찍힌다거나, 뭔가 이제 그동안 계속 보류됐던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좋은 날이죠. 예, 임수와 이제 계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 자식이나 남자친구, 남편, 이런 집안 가정어른, 가장들이 오늘 하루 주변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빌릴 데가 없어서 자금 흐름이 막혔던 분들은 돈을 주변에서 빌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 대출에 대한 어떤 활로를 찾는다거나, 공간이 없어서 사업장을 못 구하셨던 분들은 예, 그런 부동산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수분들입니다. 계수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남자친구, 예, 이런 분들의 일이 굉장히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어떤 주변 사람이죠. 자식, 혹은 남편, 남자친구, 예, 이런 집안 가장의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예, 오늘 좀 일간을 짧게 정리를 했고요. 예, 자세한 피드백은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오늘 지나서 댓글로 주시면 제게 큰 힘과 공포가 됩니다. 일간별 운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마지막 날이고 예,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